네, 부산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2.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낡은 배수관이 깔린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싱크홀 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예방 점검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입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훨씬 지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아닙니다. 주차 차량 뒤쪽에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싱크홀은 점점 커졌고 결국 차량 뒷바퀴가 깊숙이 빠지고 맙니다. 그렇죠. 어이없죠. 이거 뭐 TV에서만 보던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직접 겪으니까 그건 진짜 어이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싱크홀은 지름이 2.5m, 깊이 3.5m로 차량 한 대가 빠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땅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관리소 측이 흙주머니로 차량 앞을 이렇게 고정했습니다.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고 더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조와 연결된 낡은 배수관 때문에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수 빠지는 그쪽으로 토사 유출이 한 30년 계속 이래 조금씩 연기 이제 가면 거기. 부산에는 이런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900곳 넘게 있습니다. 이번 같은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점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게 이유입니다. 싱크홀 사고를 바라보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